세계적으로 K-POP, K-드라마 열풍이 불면서 K-푸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이 열풍 뒤에는 식품 기업들의 오랜 노력이 있었는데요. 어제 처음으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K-푸드 플러스 수출답 시상식이 열렸습니다. 이지은 기자입니다. 영화권의 추운 날씨에도 시상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수상자와 축하하러 온 동료들 모두 들뜬 표정입니다.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K-푸드 플러스 수출탑 시상식에는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 50개 기업이 수상의 영광을 가졌습니다. 수출탑 대상에는 삼양식품과 롯데칠성음료, 하이트진로, 대동 등 4개 기업이 수상했습니다. 신규 시장 진출에 노력한 기업에는 시장 개척상이, 지능형 농장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는 스마트팜상이 주어졌습니다. 저희 우둔지팜이 그동안 그 K-스마트팜 수출을 위해서 사실 불철주야 노력을 해온 게 오늘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매우 뜻깊고 보람있게 생각합니다. 그 K-스마트팜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 중동이나 지금 또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다방면으로 진출을 타진하고 있고요. 지난해 한국산 농식품 수출액은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. 연간 산업을 포함한 수출액은 14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% 증가했습니다.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 그럴 거예요. 그래서 수출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도 전체 수출액은 한 8% 정도 전년보다 좀 줄어들었는데 이 농식품 수출은 우리 그 한류, K-푸드에 대한 열풍에 힘입어서 금년에 현재까지 지금 3.2%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 농식품뿐만 아니고 농식품 관련 산업까지도 이렇게 상승작용이 있어서 아마 수출액이 대폭 늘어날 걸로. 농식품부는 수출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.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.